오늘은 귀촌을 하시려는 분이 두 부부분이 찾아오셨어요. 정덕기님과 최예랑입니다. 예, 예랑님? 네. 최예랑님? 네. 예,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지금 이쪽에서 저희랑 지금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분들이 고기를 이렇게 조금 사왔어요? 고기를 사오셨어요. 삼겹살을 사오셔서 지금 여기 훈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공개를 할까요? 네,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예, 이렇게 고등어가 구워지고 있고요. 여기는 삼겹살이에요. 이렇게 삼겹살 해서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는 이렇게 호일을 깔지 않는데 또 이분들이 또 서울에서 오셔서 제가 예의상 또 한번 깔아봤어요. 어쩐지 모르겠네요. 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네. 보입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구워서 오늘 여기서 신나게 맛있게 먹으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정선에서는 보기 힘든 방울 토마토도 있고요. 참외도 있어요. 이런 게 서울에서는 나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먹으려고 뭐 민들레도 뜯고요. 저기 뭐야 상추도 미나리. 뜯고 미나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글자글 이렇게 잘 굽고 있어요. 우리 저기 전덕기 님이 오늘 오셨는데 저희랑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 귀산촌이나 귀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용기를 못 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전덕기님은 오늘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좀 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용기 제가 낸 저는 예, 거네요. 용기 낸 우리 예랑님이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 이야기를 이야기 좀 하시. 준비 안 돼? 괜찮은데 준비 다 됐어요. 예. 인천에서 왔고요. 좀 우리 경산 사람들 이거 우연찮게 보고 있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또 와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일 그만두고 왔어요. 그래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네, 와서 귀촌을 오늘 하시려는 봤는데 그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네. 오늘은 너 처음부터 너 깊은 이야기 들어가지 말고요. 오늘은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엑서사이즈고 오늘 오셔서 그냥 이렇게 고기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제가 분위기 한번 익히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지금 자글자글 잘 익어가고 있어요. 고기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네요. 여기 덕기님이 먼저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얘랑 지가 너무 귀촌 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늘 그냥 평소에도 그런 유튜브나 그런 뭐 채널, TV 채널 이런 데서 보고 굉장히 그 동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된 것은 지리산을 이제 걷게 되면서 지리산 둘레길을 걷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지리산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지리산 자락으로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지리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귀촌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면 예랑님이 용기를 내셨네요. 제가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편분들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내분들이 극구 말리시거나 저기 혼자 가세요. 나는 여기 도시를 지키고 있을 테니 당신은 산촌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두 분은 약간 이제 이렇게 정반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랑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깊은 얘기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살 날이 제가 최소한 120년은 제가 산다고 봐요, 앞으로. 그동안에 뭐 재밌는 일이 없겠어요, 그죠? 다 같이 우리 앞으로 120년은 살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예, 예. 오늘 1일. 아, 오늘 1일이라고 120이면 아, 그래도 뭐 200살밖에 200살밖에 좀 조금 예, 조금 200살 조금 더 넘게 사는 거네요. 예. 예. 그 정도는 살아줘야죠, 그래도. 그럼요. 이제 부 시작이에요, 우리. 예, 예, 예. 너무 너무 감사해요. 또 예. 조금 늘려줘 가지고. 아, 예. 좀 더 살게 됐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아,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초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신 거예요, 두 분이.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냥. 그리고 저 고갈비까지. 아, 갈비. 아, 갈비. 고갈비. 예, 예. 고기가 익었어요. 고기가 아, 익었고. 예. 고기를 좀 잘라 보시겠어요? 어? 저 접시를 주세요. 네. 우리 덕기님이 잘라봐. 이걸 어디다 놓고 자르? 아, 저기 아무거나. 이걸 붙잡고 잘라야 되는데. 집게. 제가 이렇게 드리면 집게로 자르면 되죠. 손으로 붙잡고. 아, 아니, 뜨거워, 하지 마. 자, 찍게. 얘네들은 이렇게 놔두면 돼요. 아, 그래.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니까. 아, 먼저 화장실이에요, 네. 우리 화장실. 색깔이 네. 기가 막힙니다, 이 고기 색깔이. 네. 여기 고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카메라 줌 인, 플리즈. 오케이, 예. 여기가 지금, 고기를 자르고 계신데, 아, 저기, 예랑 씨가 여기 네. 우리 햇님을 초대하셨나요? 아니요. 아, 초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녕. 아, 햇님이 좀 전에는 없다가 지금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어요. 우리 와서 좋아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네. 놀고 가라 그러는 거 맞죠? 아, 오케이. 예. 고기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예, 예. 다 좋아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 저는 소주를. 네. 예. 우리 예. 맥주도. 예. 아, 네. 여기 있는 게 시원할 것 같은데,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참외를 깎고 계신 분이 예랑 씨예요. 예랑 씨 지금 이렇게 해서 인사해요. 아니 아까 인사는 했고 뭐 아니,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돼요. 싫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예 아~ 예. 예, 예. 지금 여기 저희가 이렇게 빵우리도 갖다 놨고요. 얘는 고기는 익었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늘 대접하는 게 이런 장아찌류예요. 여기 두릅 장아찌. 이밥추를 담가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밥추도 나와 있고요. 여기가 오순 장아찌 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짜잔. 예, 짜잔 준비됐고요. 이렇게 놀러 와도 되는 거 맞죠? 늘 오세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주무실 곳이 저희가 마련해둔 여기 빈방이죠. 예, 방이 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오실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오세요. 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예. 그거를 그 가위가 와 이거 놔두면 되지 옆에다가. 아, 고양이가 먹는다고. 아 이제는 고양이가 뭐 고양이가 그런 거 먹겠어요? 고양이가 칼 다치면 어떡해. 아이 괜찮아요. 옆에 놔둬요. 의자 위에 놔두면 되죠 뭐. 예. 지금 이제 두 분이 뭔가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여기서 지금 훈제 구이기에는 계속 지금 익어가고 있고요. 예. 우리의 오늘 저녁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카트! 오케이. 자, 저희가 오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네. 건배도 이렇게 한 잔을 하고요. 아까 우리 덕기님이 저랑 67년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난 지 2시간만 됐으면 친구야 반갑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네 친구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자, 건배! 하나, 고맙습니다. 둘, 셋, 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청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죽을 것 같아. 시원해서. 우리 저기, 또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 이런 거 하나씩 주잖아요. 그죠? 돼요. 앞에다가 이렇게 나눠가고. 마스크 아니죠? 제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예. 조금 이제 조금 급이 있어 보이려고. 한번 가봤어요. 이제 애기들은 이렇게 하자. 애기들은. 네, 애기들은 이렇게. 네. 이거 머리 쓰려고 그랬어. 머리 쓰려고. 오늘 우리의 밤은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고기를 한번 잡숴봐요. 네. 여기도 한번. 젓가락. 오케이. 이 말고 난 프리로. 요거에다가 뭘 딱 얹어서 먹어야 이거 저희가 아까 여기서 딴 거예요. 밭에서
별거 별거 다 있어요. 고기가 맛이 좀 나나요? 어쩌나요? 향이 기가 막힌다 이게. 근데 향이. 이거 리얼 네. 맞죠? 거기다가 이걸 이거 순이 있잖아요. 장아찌. 장아찌를 얹어 먹는 거야. 아, 두 분이 아주 익숙하게 이제 고기도 자르시고, 벌써 그 여기 북동의 그 정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두 분이 여기에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 고기 때문에 정선 사람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이 고등어가 아직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고등어를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고등어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어 맛은 우리 비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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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커트를 제가 할 거예요. 전국에 보시는 귀촌 내지는 귀산촌을 하시고 싶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 좀 용기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꼭 강추드립니다. 오시면은.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예.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강원도 정선군 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이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언제든지 사정 없이 전화번호 돌려주시고 의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맺습니다.